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GTQ 2급 문제 1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을 활용해서 그림 효과와 문자 효과를 완성하시면 되겠는데요. 출력 형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꽃 이미지를 복제해서 변형하여 배치했고요. 쉐이프 툴은 새와 토끼 모양으로 색상 및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효과는 하나가 출제가 됩니다. 자, 원본 이미지인 2급-2를 활용하고요. 파일 저장 규칙은 JPG 400에 500 픽셀, PSD는 10분의 1 크기인 40에 50 픽셀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자, 포토샵 실행하겠습니다. 컨트롤 N을 누르고요. 제시 조건에 맞게 400에 500 픽셀 단위 먼저 설정한 후에 숫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상도는 72 픽셀 퍼 인치,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눈금자와 각자 보기를 해주시고요. 2급-1 이미지를 전체 선택한 후 컨트롤 C로 복사하고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한 후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종행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해서 출력 형태 참조해서 위치 크기 조정하여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출력 형태에 맞게 크기와 위치 방향 조정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 변형을 완료하고요. 저장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S를 누르고요. 이미 경로에 여러분이 인시 파일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저장 규칙에 나와 있는 파일 이름을 설정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본을 저장하는 경우에 파일 형식 포토샵 포맷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이제 꽃 이미지를 선택해서 복제하고 변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 버전에 추가된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자, 옵션을 초기화한 후에 작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리셋 올 툴스를 지정하고 OK를 해줍니다. 자, 새로운 선택에서 모드는 렉탱글 사각형으로 지정되어 있을 때 드래그해서 선택할 영역을 지정해 줍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선택이 됐는데요. 자, 이때 선택해서 제외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미지를 확대하고요. Quick Selection 툴을 사용해서 선택 영역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서 보시면요. 세 번째 Subject from Selection이 있습니다. 이미 선택된 영역에서 빠진다는 겁니다. 자, 브러쉬 크기는 키보드의 왼쪽 대괄호를 눌러서 점증적으로 줄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 선택해서 해제될 부분에 클릭 또는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선택을 추가할 영역에는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옵션 바를 가지 않고도 Shift를 누르시면 바로 선택 영역에 추가로 바뀝니다. 위에 옵션의 내용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Ctrl J를 눌러서 복사한 레이어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크기와 방향 회전을 하기 위해서 Ctrl T를 눌러주시고요. 자, 종행비에 맞게 크기 조정을 먼저 해주십시오. Shift를 누른 채 조절점 모서리에 드래그해서 크기 조정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방향을 바꾸기 위해 Flip Horizontal 가로로 뒤집기를 해줍니다.
네. 실력 경제 참조 회사요. 크기와 회전 조정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세하게 이동해서 조정하실 때는 키보드의 방향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모양을 만들어서 효과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제시된 새와 토끼 모양을 찾도록 합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자, 일쇄도를 필수했기 때문에 옵션 바를 보시면 쉐입 7칼라로 모양이 그려지고 레이어가 새로 추가될 겁니다. 목록에서 토끼 형태를 먼저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올 레거시 디폴트 쉐입스 확장해 놓은 상태에서 애니멀스를 확장합니다. 토끼 모양 있죠? 네, 선택해 줍니다. 화면 하단에 쉬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를 해서 토끼의 모양을 그리고요. 색상은요, 레이어 패널에서 생성된 Rabbit1이라고 하는 레이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컬러 피커 대각선자에서 CFC. 자, 반복되는 자리는 단축해서 입력하시면 돼요. CCFFCC는 CFC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주고요. FX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드랍 섀도우를 클릭해서 오페스티는 75, 앵글은 90, 디스턴스와 사이즈는 7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토끼 형태를 복제하기 위해서 컨트롤 J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동하면서 방향 바꿔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분리 호리젠탈 클릭합니다.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색상으로 변경합니다. 레이어 썸네일을 빠르게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 대화 상자에서 FC 9를 입력해서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모양으로 여러분 그린 후에 색깔 변경하는 것은 옵션 바에서 변경하는 방법보다 레이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는 게더 빠르게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저장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옵션 바에 버튼 누르시고요. 새 형태를 선택해 줍니다.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하여 그리겠습니다. 자, 방향이 다릅니다. 컨트롤 T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허리젠탈 가로로 뒤집기를 해서 출력 형태 참조해서 위치, 크기 다시 한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색상을 수정합니다. 그 CF를 입력해서 OK를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에 적용된 레이어 스타일은 베벨 앤 엠보스입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을 추가합니다. 이너 베벨,
그리고 사이즈는 7로 해서 위로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효과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이 완료되셨으면 격자를 가리고요. 최종적인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 규칙에 맞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 답안을 전송할 수 있는 경로에 JPG를 저장해 줍니다. 내 PC 문서에 GTQ 폴더를 설정하고요. 파일 형식을 JPEG으로 바꿔줍니다. 이미지 퀄리티는 8을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미지 크기를 10분의 1로 줄이기 위해서 이미지 메뉴에 이미지 사이즈를 클릭하고 위스를 40으로 설정합니다. 하이트는 50으로 자동으로 바뀌겠죠? 자, 다시 한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내 PC 문서에 GTQ 폴더를 지정해서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하시면 1번 문제에서 요구하는 두 가지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완료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2급 문제 2번 사진 편집 기초에 대해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출력 형태를 보시면 2급 2번 문제 핵심인 액자에 대한 제작이 나옵니다. 필터를 적용하고 안쪽 테두리를 적용한 후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 보정, 빨간색 계열로 이 리본 부분에 색상 보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자 효과는 문자의 변형이 있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한 상태입니다. 자, 원본 이미지는 2급-2에서 3, 4를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하고요. 크기는요, 400에 500 픽셀로 설정해서 작업을 다 마무리한 후에 JPG로 저장을 하고 10분의 1로 줄인 상태로 PSD로 다시 한번 저장을 하겠습니다. 답안 전송을 할 수 있는 경로는 문서의 GTQ 폴더 안에 해당되는 문제 번호가 끝으로 끝나는 제목으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2번 문제니까 2로 끝나는 거죠. 자, 준비되셨으면 포토샵을 실행하고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컨트롤 N을 누르고 작업 제시 조건에서 400에 500 픽셀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해상도는 72 픽셀 퍼 인치, RGB 컬러 8비트 이렇게 설정하지 않으면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OK를 눌러줍니다. 눈금자와 격자 보기를 해줍니다. 자, 2급-2 이미지는 컨트롤 A 전체 선택해서 컨트롤 V로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크기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종행기에 맞게 크기 조정하실 때는요, Shift 누른 채 모서리를 드래그해도 되고 상단 옵션 바에서 종행비 유지하는 중앙에 Maintain Aspect Ratio 클릭한 후에 숫자를 입력해서 조정해도 되고 W나 H 위에 마우스 오버한 채 좌우로 드래그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뒤집기를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위치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해줍니다. 작업 중 파일은요, 이미의 경로에 여러분 폴더를 만드시고요, 여기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제시된 파일명으로 설정해 주시고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이제 액자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레이어를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J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J를 누르게 되면 레이어 패널에
현재 레이어 1번에 1카피라고 복사한 레이어가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시된 필터는 패치워크입니다. 필터를 누르고요. 필터 갤러리를 클릭합니다. 패치워크는요. 텍스처를 눌러서 확장한 후에 패치워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OK를 눌러주고요. 저장을 해줍니다. 자, 액자 두께, 프레임 두께, 액자 프레임 두께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사각형으로 먼저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눈대중을 이용해서 드래그를 통해서 선택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상하좌우의 간격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Reset All Tools 오른쪽 버튼 눌러서 초기화시켜 주시고 New Selection의 Feather는 0픽셀, 스타일은 Fixed Size로 바꿔주고요. 원하는 크기를 바로 입력하겠습니다. 320에 420 픽셀을 입력하고요. 작업 이미지의 세로 중앙인 250 픽셀의 위치를 눈금자로부터 안내선을 꺼내 표시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겹자와 안내선 중앙 교차 지점에 커서를 놓고 Alt 눌러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액자 프레임의 두께는요. 출력 형태 시험지에서 참조해서 여러분이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서리 부분을 둥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Select 메뉴에 Modify에 Smooth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10픽셀을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Delete를 해서 중앙 이미지를 삭제를 해주시고요. 자, 안쪽 테두리 설정하겠습니다. Edit 메뉴에 Stroke 팩을 지정합니다. 두께는 5픽셀이고요. 색상은요. 안쪽 테두리 F6.0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복되는 문자는 생략해서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인사이드 안쪽에 노멀 100% 프리저브 트랜스퍼런시에 체크 해제한 후에 OK를 눌러주면 안쪽 테두리가 5픽셀로 설정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을 해제해 주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레이어 스타일을 눌러서 드롭 섀도우 그림자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오페스트는 75를 설정하고 앵글은 120도 그리고 디스턴스와 사이즈는 55를 각각 입력을 해줍니다. 그림자의 각도 설정치는요, 출력 형태 참조해서 여러분이 옵션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색상 고정을 할 이미지를 선택해서 작업 이미지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배경 그라디언트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자, 매직 원드 툴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Add to Selection으로 선택 영역에 추가를 해주시고요. 자, 여러 번 배경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색상 경계가 뚜렷한 부분은 깔끔한 선택이 되지만 리본 부분은 어때요? 경계에서 선택이 안으로 들어와 버리죠? 자, 이럴 때는 Ctrl D 또는 바깥쪽 영역을 클릭하고요. Tolerance, 허용치의 수치를 줄여서 입력을 해주십시오. 20 설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배경 이미지를 여러 번 클릭해서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만 남기도록 해주십시오. 네. 자, Shift Ctrl I 누르고 선택을 반전합니다. 그런 다음 Ctrl C로 복사를 해주고요. 자, Ctrl V로 붙여넣기를 할 텐데 레이어 순서는 여러분이 단축키나 레이어 패널상에서 조정도 가능하고요. 아예 붙여넣을 때 자, 액자 프레임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어 1을 선택하고 Ctrl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Ctrl T를 누르고요. Shift를 누른 채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회전, 크기, 방향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안내선은 가려놓고 격자 보기 상태에서만 조정을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드롭 섀도우를 설정합니다. 자, 디스턴스, 스프레드, 사이즈 순서대로 8, 5, 10을 각각 입력을 해주고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색상을 보정할 이미지 영역, 즉 여기에선 리본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uick Selection Tool을 선택해서 브러쉬 크기를 조정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리본 부분을 드래그 또는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선택 범위에서 빼주실 영역은 Alt 누른 채 클릭 또는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상은 빨간색 계열이죠? 네. 레이어 패널에 조정 레이어 추가해서 색상 보정하겠습니다. Hue Saturation 클릭합니다. Properties 대화 상자에 색상화의 체크를 한 후에 순서대로 Hue는 2, Saturation, 채도는 90, Lightness는 0을 설정해서 화면과 같이 빨간색 계열로 보정을 해줍니다. 자, 색상 보정하고 난 후에 좀 더 편집이 필요하다. 그러면 Hue Saturation Layer Thumbnail을 더블 클릭해서 Properties에서 다시 한번 설정을 변경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2급-4 이미지를 선택해서 자, 꽃 이미지를 선택해 볼까요? 배경에 그라디언트 처리 되어 있습니다. 자, Quick Selection Tool로 브러쉬 크기 조정하시면서 드래그해서 꽃의 형태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브러쉬 크기 왼쪽 대괄호 누르시고요. 자, 선택 범위에서 빠질 부분은요, Alt 누르면서 클릭 또는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trl C로 복사합니다. 작업 이미지를 클릭하고요. Ctrl V로 붙여넣기 합니다. Ctrl T를 누르고요. 크기 조정을 하겠습니다.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크기 조정해 주시고요. 자, 액자 프레임 아래쪽에 있습니다. Ctrl Shift 오른쪽 대괄호 눌러서 맨 위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합니다. 자, 선택된 레이어 위쪽으로 붙여넣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출력 형태 참조해서 회전하고요. 크기 조절해서 배치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림자 효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X 누르시고 그림자 드롭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상자에서 오페스티와 앵글은 그대로 놓고 디스턴스 6, 스프레드 0, 사이즈는 6을 지정해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변형한 후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효과는요, 도듬 40포인트입니다. 색상은 396,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선을 적용하고 흰색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듬 40pt를 적용해서 문자를 입력합니다.
호리젼탈 타입2를 선택하고 화면을 클릭합니다. 상단 옵션에서 옵션바에 도등 40 설정하고요. 한글, 글자, 강하게, 스트롱을 지정하고 두 줄 입력인데 중앙에 정렬되어 있죠. 네. 자, 그리고 색상을 설정하겠습니다. 396. 그런 다음에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자, 색상 때문에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스트로크를 먼저 적용한 후에 문자의 변형 효과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는 흰색입니다. FFF 입력할 필요 없이 컬러 픽업 왼쪽 상단 모서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의 사이즈는 3픽셀. 자, 그런 다음 타이틀 옵션 바에서 Create Warp Text 클릭해서 Warp Text 대화 상자를 띄우고요. 스타일은요, Rise 상승입니다. 이쪽을 선택해야죠. 상승 효과를 줄 거고요. 기본 설정처럼 50 주는 게 아니고요. 밴드를 40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서 글씨의 위치 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안내 선거 가이드를 가리고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JPG로 정해진 경로에 저장하겠습니다. FPC 문서를 클릭하고 GTQ 폴더에 JPEG으로 먼저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미지 사이즈가 400에 500 픽셀이 유지가 되겠죠. 이미지 퀄리티는 8을 설정합니다. 자, 이제 10분의 1 크기로 줄이고 저장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의 width 40, height 50을 입력하고요. 파일에서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 후에 다방을 전송할 경로 문서 GTK 폴더 안에 PSD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하시면 이번 문제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2급 문제 3 사진 편집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업 조건을 보겠습니다. 원본 이미지 1급-5678 이미지를 사용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저장 규칙을 보면 600 곱하기 400 픽셀 크기의 JPG와 60 곱하기 40 픽셀 크기의 PSD 두 개의 파일이 최종적으로 문서 GTQ 안에 수험번호 성명 그리고 숫자 3으로 저장이 되어야 됩니다. 네, 3번 문제의 그림 효과는요, 배경에 설정된 단색을 먼저 채워넣고요. 그 위에 2급-5 이미지를 배치한 후 제시된 필터 스펀지 효과를 적용하겠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레이어 마스크를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경색이 왼쪽에는 보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필터가 적용된 이미지가 점점 선명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합성하고 나머지 이미지들은 선택 과정을 거쳐서 변형하여 배치하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효과는 두 개의 문장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쉐이프는요,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상과 레이어 스타일, 그리고 오페스티, 불투명도 설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포토샵에서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에 제시된 색상, CCFFCC입니다. 6자리 RGB 색상 코드를 6자리로 표시를 했습니다. 16진수에 의해서 CCFFCC 두 자리씩 동일합니다.
그러면 생략해서 하나씩 생략하고 CFC만 입력해도 되겠습니다. 자, 포토샵을 실행하고요. 작업할 이미지를 열어놨습니다. 컨트롤 N을 누르고 3번 문제의 이미지 크기 600에 400 픽셀, 72 픽셀 퍼 인치, 컬러 모드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눈금자와 격자를 표시하시고요. 포그라운드 컬러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C, FFCC, CFC만 눌러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OK 해주시고요. Alt와 Delete를 동시에 눌러서 포그라운드 색상을 백그라운드에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2급-5 이미지를 전체 선택하고 복사한 후에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하고요. 완성된 작업 이미지 참조해서 위치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경로에 인지 파일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작업이 진행 중인 원본 파일을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규칙에 제시된 파일명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보존하는 원본 파일이기 때문에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이제 필터 적용해 보겠습니다. 필터 메뉴를 누르고요. 필터 갤러리. 대부분은 필터 갤러리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스펀지 효과는요. 아티스틱을 클릭해서 여기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펀지 클릭합니다. OK를 눌러주고요. 자, 문제에서 레이어 마스크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고요. 자, 출력 형태를 보시면 왼쪽은 배경색,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때요? 이미지가 점점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레이어 마스크 추가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세 번째 Add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레이어 1 옆에 이렇게 썸네일 옆에 하얀색 썸네일이 추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자연스럽게 지우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하겠습니다. 포그라운드는 검정, 백그라운드는 흰색을 설정을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리니어 그라디언트, 노멀, 오페스티 100%를 지정하고요.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이때 Shif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진행하는 방향으로 반듯하게 가로, 수평, 세로, 수직, 45도 대각선, 사선 방향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이미지를 선택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급-6 이미지는요. 초록색 배경의 빨간 장미입니다. 색상 차이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도구는요. 마그네틱 라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 올가미 도구입니다. 자, 이 자석 올가미 도구는요. 이미지 경계의 시작 지점에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색깔과 자석에 달라붙듯이 이미지 경계, 명확한 경계에 있는 이미지들을 자, 마우스는요. 그냥 왼쪽 버튼 누르지 마시고요. 그냥 끌고 가시면 됩니다. 이미지의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끌고 가시면 되겠고요. 확대해서 이미지 이동하실 때는 중간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다가 잘못된 경우는요.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주시면요. 단계적으로 앞에 점을 찍으면서 경계를 추적했던 점들이 사라집니다. 자, 실수하는 경우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취소를 하겠다 그러면 ESC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따라갈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조금 모호하게 따질 것 같은 부분은요. 여러분이 클립을 해서 점을 생성시켜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계를 따라서 드래그를 해줍니다.
마지막에 처음에 찍었던 점하고 만나면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선택을 수정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죠? 네, 위에 연산을 이용해서 더하거나 빼는 방법도 얼마든지 여러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하고 컨트롤 T를 누르고 종횡비에 맞게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키를 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치를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눌러서 변형 완료하고요. 자, 이너그로우 내부 광선 효과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시고요. 이너그로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페스티 75 하시고요. 네. 사이즈는 10을 적용해서 내부 광선 효과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7 이미지도요. 배경과 꽃 이미지 사이에 색상과 명확한 명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때도 마그네틱 라쏘를 이용해서 테두리를 추적하면서 변형을 선택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고요.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출력된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T를 누르고 종횡비에 맞게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정합니다. 배치가 완료됐으면요, 여기에는 내부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버튼 누르고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화면과 같이 설정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미지를 선택해서 작업 이미지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에 그라데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매직 헌트 툴을 사용해서 Add to Selection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때 톨러런스 수치 조정해서 배경을 여러 번 클릭해서 배경의 그라데이션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참조해서요, 사이사이에 빈 공간, 자, 흰색 배경도 선택을 해주십시오. 자, 선택 반전합니다. Shift, Ctrl, I 누르시고 Ctrl, C로 복사합니다. 자,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배치를 맞춰주고 크기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 변형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베벨앤 엠보스와 드롭 섀도우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델은 언부스를 클릭해서 적용한 후에 드롭쉐도 효과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림자의 방향 보시고요. 네,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레이어 추가하고 스타일 적용한 후에는 바로바로 저장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합니다. 자, 이제 모양 레이어를 생성하고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자, 색상은요, 지금 대화 10이라고 하는 토크 10을 설정하겠는데요. 시선 색상은 흰색입니다. 필 컬러, 최근 사용한 색상 흰색 지정하셔도 되고, 컬러 피커 눌러서 화이트, 흰색 설정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해당되는 모양을 찾아갑니다. 토크 버블스 클릭하고요. 자, 여기에서 제시된 토크 10, 네, 토크 10을 선택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쉬프트 눌러서 그리는 게 아니고요. 가로로 넓게 그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드래그 합니다. 자, 격자를 참조해서 여러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린 후에도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피스티는 70%를 설정할 거고요.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은요, 드롭 섀도우가 적용이 될 겁니다. 네. 드롭 섀도우 설정해 주십시오. 다음에 왼쪽 상단에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꽃 모양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미리 색상을 편집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자, 모양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옵션바에서 색깔을 먼저 지정하게 되면 색상이 바뀌겠죠. 그러므로 쉐입 목록에서 먼저 모양을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 모양은 어디 있을까요? 레이처를 합니다. 해당되는 꽃 모양을 선택해 주십시오. 자, 플라워입니다. 네. Shift를 눌러서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위치 크기 맞춰주시고요. 자, 색상은요, 레이어 패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 대화 상자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C 자,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를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제시된 출력 격대 참조해서 왜곡하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리얼 볼드 40포인트를 설정합니다. 호리젠탈 타이틀을 선택하고요. 작업 이미지 클릭합니다. 영문 입력 모드일 때 영문 폰트는 시작되는 철자 몇 개를 입력하면 이렇게 자동 완성형이 됩니다. 자, 에리얼 볼드 설정하시고요. 크기는 40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를 입력해 줍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그래디언트 오버레이와 스트로크가 적용이 되어 있죠. 글자 색은 지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고요, 스트로크를 클릭합니다. 제시된 문제에서 스트로크의 두께 사이즈는 2가 되고요. 자, 스트로크에 그래디언트를 적용을 할 겁니다. 자, 필 타입 7 유형을 컬러에서 그래디언트로 적용을 바꿔줍니다. 자, 그런 다음 그라디언트 에디터를 클릭해서 왼쪽 그라디언트 색상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합니다. 검정색 0이 6개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더블 클릭해서
0C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색깔이 표현되는 앵글을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0도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글자 안에도 어때요? 그래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선의 그래디언트 오버레이는 필 유형에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왼쪽 그래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래디언트 에디터의 왼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F36을 입력해 줍니다. 자, 오른쪽은 흰색입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OK를 눌러줍니다. 네. 자, 결과 보시고요. 앵글 조정하셔야 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컬러가 그대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앵글은 0도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글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줄로 엔터를 누르면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작업 조건은요, 굴림 16포인트입니다. 네. 벨트를 선택하고요. 자, 클릭해 줍니다. 드래그해서 사각형의 텍스트 상자를 만들지 않도록 합니다. 굴림 16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색상은요, CFF 지정을 합니다. 배치를 해주고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픽셀이고요. 단일 컬러입니다. 필타이. 칠 유형은 컬러로 설정을 바꿔주고요. 363을 입력해서 제시된 스트로크 색상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격자 가리기 하시고요. 저장 컨트롤 S 눌러서 원본 작업 파일을 최종적으로 저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작업 저장 규칙에 따라서 JPG 저장하겠습니다. 파일에 Save As를 눌러줍니다. 저장 경로인 NetBC 문서에 GTQ 폴더를 찾아서 파일 형식을 JPEG으로 바꿔주시면 파일 이름 뒤에 JPG 붙는 거 보이시죠? 네. 저장 누르고요. 자, 이미지 퀄리티는 8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크기를 10분의 1로 줄여서 PSD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에서 Width 60, 하이트 40으로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한번 Save As를 통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NetBC 문서에 GTQ 폴더에 포토샵 포맷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저장을 하시면 3번 문제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작업할 이미지는요, GTQ 포토샵 2급 4번 문제입니다. 출력 형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는 600, 세로는 400픽셀의 이미지에 다음과 같은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그림 효과와 문자 효과 그리고 쉐이프를 설정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토샵 실행하시고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New를 클릭해서 600에 400픽셀, 72픽셀 per inch,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해서 작업 이미지를 엽니다. 자, 그리고 눈금자와 격자 보기를 해주십시오. 첫 번째 이미지를 선택해서 Ctrl-C, Ctrl-V 전체 이미지를 복사해서 가져옵니다. 자, 그런 다음 종횡비에 맞게 조절을 합니다. 조절점을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종횡비에 맞춰서 크기 조절과 회전을 해서 그림처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중인 원본 파일은요, 이미 경로에 임시 파일 폴더를 만들어서 파일명 설정하고 포토샵으로 저장을 합니다. 회사를 적용할 텐데요. 여기에서는 가우시안 흐림 효과,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필터에 블러에 가우시안 블러. 자, 대화 상자에서 레디우스 3픽셀을 적용을 합니다. 자, 필터 적용한 후에는 반드시 저장을 해주시고요. 자, 오른쪽에 완성 형태 보시면은요, 이 버섯 이미지 선택을 어디만큼 해야 되는지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왼쪽 버섯의 일부와 오른쪽 버섯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펜툴을 사용해서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은 연습이 많이 필요한 툴입니다. 자, 툴 옵션을 초기화 해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리셋올 툴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펜툴은요, 옵션을 초기화하게 되면 패스, 그러니까 선택할 경로를 따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패스 오퍼레이션스, 패스 작업을 보시면 기본이 익스클루드 오버래핑 쉐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양 오버랩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겹쳐진 부분의 일부를 뚫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펜 모양은요, 작업 전에는 펜 옆에 별표가 표시됩니다. 캡슬락이 켜져 있으면 프리사이즈 커서로 표시가 되니까요. 캡슬락을 꺼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작업 과정에 따라서 펜 옆의 모양은 달라집니다. 자, 왼쪽 상단에 버섯 형태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클릭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해서 곡선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핸들 한쪽 방향을 제어하는 방법은 드래그 했던 점에 마우스 포인터 맞추시고요. Alt 눌러서 클릭하게 되면 한쪽 핸들을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따실 필요는 없고요. 완성 이미지 참조해서 패스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하나의 패스를 완료합니다.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면 펜툴 옆에 조그만 동그라미가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스 하나 완성하고요. 닫힌 패스가 완료되면 펜 옆에 이렇게 다시 별표가 표시되어 새로운 패스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펜툴의 곡선을 제어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연습을 통해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보다는 이미지 안쪽으로 1-2픽셀 정도 들어가서 따주시면 되겠고요. 자, 컨트롤 Alt 누르고 클릭해서 안쪽 핸들을 삭제한 후 이렇게 곡률이 다른 패스선을 연결을 할 때는 드래그에서 생긴 조절점 하나를 Alt 눌러서 삭제하는 방법을 익히시면 아주 수월하게 작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lt 누르고 조절점에 핸들의 끝, 방향점을 드래그 하시면 한쪽 핸들만 또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때 마지막에 찍었던 점에 다시 한번 클릭해서 패스를 연결해 주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혹 끊어진 패스가 되기도 합니다. 이 점 주의하시고요. 자, 그리고 펜툴 작업 중에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다이렉트 셀렉션, 하얀색 화살표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점과 핸들을 작업 중에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료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펜 옆에 별표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이 사이 공간에 닫힌 패스를 새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자, 컨트롤 엔터를 누르게 되면
패스 작업한 경로대로 선택이 바로 됩니다. 자, 펜툴로 닫힌 패스 작업한 후에 컨트롤 엔터 눌러서 선택으로 바로 변환을 하십시오.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합니다. 작업 이미지를 클릭하고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누르고요. 묶음자와 격자 참조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도 조정할 거고요. 각도 방향 잘 보시면서 출력 형태와 최대한 동일하도록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내부 광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인어그로우를 클릭하고요. 75% 사이즈는 10을 적용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곤충 모양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주변의 색상과 차이가 많이 나고 어둡게 뚜렷하게 구별되는 형태입니다. 매직 원즈 툴을 사용해서 Edit Selection 하시고요. 톨러런스를 60 정도 설정해서 곤충에 클릭합니다. 클릭 몇 번 하시면 선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톨러런스 허용치는요, 한번 클릭할 때 클릭한 지점과 유사한 색상을 얼만큼 선택을 해주느냐, 선택의 허용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치가 클수록 더 넓은 영역을 선택해 줍니다. 선택이 완료됐으면 컨트롤 C를 누르고요. 작업 이미지로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 하고요. 컨트롤 T를 바로 눌러서 크기 방향 회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 뒤집기 플립 허리젠탈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설정을 해주시고요. 출력 형태 참조해서 크기 배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롭 섀도우 효과 설정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FX 누르시고 그림자 드롭 섀도우를 설정합니다. 오페스티는 75, 앵글은 90도, 그리고 사이즈와 디스턴스는 55를 설정을 해주고 OK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제 2-12. 자, 메뚜기 이미지를 선택을 할 텐데요. 다소 복잡하죠? 자, 이 또한 펜툴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펜툴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펜으로 윤곽을 패스로 작업하게 되면요, 이렇게 패스 패널에 웍 패스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패스로 큰 윤곽을 따주시고요. 그 다음에 뒷다리 부분에 공간을 다시 패스로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패스가 완성이 된 겁니다. 네. 자, 패스를 따고 웍 패스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선택 상태로 전환을 해주고 컨트롤 C를 누르고요. 작업 이미지를 클릭해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자, 컨트롤 T 눌러서 크기와 회전 방향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레이어 효과는요, 드랍 섀도우를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양을 그리고요. 필터와 불투명도,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지를 보시면은요, 두 개의 모양이 어때요? 정렬이 된 상태에서 회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개를 동시에 그려서 마무리를 한 후에 회전하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툴 패널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우선 장식 모양을 찾을 텐데요. 자, 리셋 올 툴스를 했기 때문에 옵션 바를 보시면 쉐이프로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자, 처음에 그리실 때 색상은요, 자, 필 컬러에서 설정하셔도 됩니다. 최근에 사용한 컬러 있다면 바로 클릭하시고 색상 설정하실 땐 컬러 피커 누르셔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흰색입니다. 네, 스트로크 팩은 없음을 지정합니다. 색상 없음. 자, 그리고 쉐이프 목록 버튼을 누르셔서 자, 장식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장식은요, 레거시 쉐입 앤 모를 클릭해서 확장한 후에 올 레거시 디폴트 쉐입을 확장을 해주고 하단에 어느먼트 장식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장식 클릭하시고요.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원래 등록된 비율에 맞게 크기를 그려줍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드롭 섀도우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드롭 섀도우를 클릭해서 적용을 해주시고요. 자, 연결해서 형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된 이미지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이 하트 모양은요, 하트 카드인데요. 쉐이프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쉐이프 모양에서 하트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하트 카드에 해당되는 모양을 선택합니다. 자, 쉬프트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비율에 맞게 모양을 그립니다. 자, 구별되는 색상 지정해 볼게요. 설명을 위해서 색깔만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색깔을 설정하고요. 네. 컨트롤 T를 누르고요. 다시 한번 크기랑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위아래가 겹쳐지도록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레이어에서 정렬을 맞춰주실 때는요. 자, 컨트롤을 누르고 두 개 레이어를 동시에 선택을 하고요. 무브 툴, 이동 도구에 보시면 옵션에 이렇게 중앙 정렬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운데, 왼쪽, 중앙 이렇게 맞춰주는 게 있죠. 자, 이렇게 정렬하시면 더 확실한 정렬이 되겠습니다. 자, 하트카드 모양에서는요. 자, 스타일을 적용을 할 텐데 여기에 불투명도가 적용된 이미지가 클리핑 되어 있습니다. 색상 다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요, FC0을 설정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를 누르고 스트로크 획을 지정합니다. 자, 획은요, 사이즈 6픽셀입니다.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될 텐데요. 필 타입 7 유형을 그라디언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컬러 그라디언트 에디터에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왼쪽 컬러는 F00 빨간색이 되겠고요. 오른쪽은요, 더블 클릭해서 흰색을 설정합니다. 왼쪽 상단 밑둥이를 클릭하면 흰색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컬러 스탑을 이동해서 자, 위치를 65% 위치에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흰색 영역이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OK를 클릭하고요. 앵글은 리니어 70도로 설정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내부 광선 효과도 들어갑니다. 네. 이너그로우를 클릭합니다. 75% 설정하고요. 내부 광선 효과는 20픽셀의 사이즈 값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회전을 같이 할 겁니다. 아까처럼 자, 컨트롤을 누르시고 두 개의 레이어를 동시에 선택합니다. 레이어 패널의 레이어 제목을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T를 하게 되면 두 개의 모양 레이어에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여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로따로 회전하지 마시고요. 결과 보시고 회전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 지금 사용한 방법처럼 진행하시면 편리하겠죠. 네. 이제 하트카드 모양의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2-13 이미지를 선택해서 컨트롤 A, 컨트롤 C를 해서 모두 복사합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에서는 하트카드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을 때 컨트롤 V로 붙여넣게 되면 바로 위쪽에 이미지 레이어가 붙게 되겠죠? 자, 크기를 일단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하트카드 레이어와 이미지 레이어 경계선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Alt를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클리핑 마스크가 간단하게 됩니다. 자, 하트카드 형태와 겹치는 위쪽 이미지만 잘라서 보여주고 나머지는 투명하게 처리되는 것 같은 효과입니다. 자, Ctrl T를 눌러서 이미지 레이어의 크기,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필터를 적용하기 전에 미리 맞춰주고요. 네. 엔터를 눌러주고요. 저장합니다. 필터를 적용하기 전후로는 저장을 반드시 해서 포토샵 작업에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필터 클릭하고 필터 갤러리입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필름 그레인은요. 아티스틱에 필름 그레인이 있습니다. 선택하고 OK를 눌러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패널 상단 오페스티를 80%로 설정해서 불투명도를 조정하여 합성을 해줍니다. 자, 이제 모양을 만들어서 나머지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자, 옵션 바의 목록 보기를 클릭하고요. 중앙에 있는 형태를 그릴 텐데요. 자, 글래스 1입니다. 자, 해당 모양은 네이처를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래그해서 모양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할 텐데요. 레이어 하단, 레이어 패널 하단, FX를 누릅니다. 아우터 그로우를 설정해서 외부 광선을 먼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하겠습니다. 제시된 색상은요, 3개가 됩니다. 자, 그라디언트 에디터를 띄우시고요. 왼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009를 자, 중간에 빈 곳을 클릭하게 되면 컬러 스탑 추가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F66을 오른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FF0을 입력해서 색상을 적용을 하시고요. OK를 눌러주고 자, 색상의 방향 보십시오. 보고 앵글 리니어 90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인세크 뮤지엄을 입력하겠습니다. 타임즈 뉴 로만 볼드 15포인트입니다. 검정이네요. 0이 6개면 검정이 되겠습니다. 오리엔탈 타입 툴을 선택해서 작업 이미지 왼쪽 상단에 클릭합니다. 자, 영문 입력 모드일 때 타임즈 TIM을 입력하면 자, 폰트 힌트가 돼서 완성형 나옵니다. 타임즈 뉴 로만 볼드입니다. 15포인트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색상은 검정, 블랙 맞죠? 0이 6개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입력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변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옵션 바에 Web 텍스트 대화 상자를 띄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크를 설정하고요. 대화상자 너머로 마우스로 위치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밴드는 40%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스트로크 획을 지정합니다. 자, 스트로크에 그래디언트가 적용이 된 겁니다. 스트로크 사이즈 2 지정하시고요. 필 타입 7 유형은 그래디언트인지 확인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에디터의 왼쪽 더블 클릭하셔서 9F6을 자, 오른쪽은 흰색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주시고요. 자, 리니어는 0도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연 보존의 날 도듬 35포인트 흰색입니다. 클릭하고요. 도듬 35포인트 글씨 색상 흰색 지정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스트로크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을요, 3픽셀. 단일 컬러입니다. 필 타입은 컬러로 설정하시고요. 030을 입력해서 제시된 색상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UCC 공모전 안내. 자, 도둠 17포인트 흰색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클릭하고요. 도둠 17 흰색 지정 상태에서 자, 글자를 입력을 해주십시오. 작은 글자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스트롱 지정을 하겠습니다. 옵션 바에 Web 텍스트 대화 상자 띄우시고요. 스타일을 클릭해서 변형된 모양을 여러분이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쉘 어퍼가 되겠습니다. 자, 왜곡이 너무 심하죠? 네, 구부리기를 20%로 설정을 하십시오. 자, 그런 다음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드롭 섀도우 클릭해서 그림자 적용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 사이즈는 2를 설정하고요. 컬러는 530을 입력해서 스트로크의 색상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완성이 됐는데요. 격자를 가리고요.
Ctrl S를 눌러서 최종적인 원본 저장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저장 규칙에 맞게 Save As로 FPC 문서에 GTQ 폴더에 첫 번째 JPEG으로 저장합니다. 600에 400 픽셀 크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지 옵션의 퀄리티는요, 네, 8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분의 1로 줄여줄게요. 이미지 사이즈에서 미스 60, 바이트 40으로 설정하고요. 다시 한번 Save As를 통해서 내 PC 문서 GTQ 폴더에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하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